아기상어 뮤직 패밀리에 도전하는 세 번째 손님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고스타버스 섭외력이 이 정도예요. 야, 한국 재즈계의 보석입니다. 웅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왜 오셨는지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아, 아기상어 때문에. 네. 아기상어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아기상어를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알게 된 지. 아, 진짜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저 때문에 아시겠네. 그 전부터. 태우 씨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아, 진짜요? 처음 들었고, 그래서 제가. 네. 그 아기 상어가 뭔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보고 간첩이냐고. 와. 마치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거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을 남기고 있거든요, 이 아기 상어가. 네. 안 그래도 네. 저도 그 아기 상어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잘 알아가겠다는. 이 아기 상어의 뮤직 패밀리가 될지 안 될지. 왜 오디션이에요? 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럼 나 약 떨어질지도 몰라. 야, 오늘 심사는 아기상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상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Hi there. 우리 아기상어 인사해주세요. 아기상어. Hi baby. 저희가 네.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네.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 핑크폰과 아기상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상어가족 노래를 셀린 디온이 부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정답입니다. 오. 있다, 있다. 아, 있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미국에 셀린 디온이 있다면 네. 한국에는 웅산이 있습니다. 좀 멀리 간 것 같아요. 아기 상어의 동영상 조회수는 하루에 900만 뷰 이상 올라간다. Yes. 정답입니다. 오. 아기 상어의 이름은 벨라다. X. 정답입니다. 와. 아, 좋아요. 이거 조카 지금 주면... 조카들한테는 이게 지금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 아마존 1위 상품입니다. 아마존 네. 1위. 이야. 아니 근데 예쁘잖아 심지어. 네. 우리 또 재즈 스타일로 한번 이 아기 상어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한번. 섹시한 재즈 히모 뚜루뚜뚜 어디 스윙으로 갈까요? 스윙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이모 상어 투 샤크하고 상어하고 섞여서 샹어래요. 베이비 베이비 샥으로 해주셔야 돼요. 베이비 샥. 아, 베이비 샥으로 하면 돼요? 베이비 샥 뚜뚜루루 베이비 샥 뚜뚜루루 베이비 뚜루루루 뚜뚜 베이비 샹어 귀여운 뚜뚜루루 바닷속 뚜뚜루루 뚜뚜뚜뚜루라 베이비 상어. 와 진짜 아 진짜 맞아요. 아 뭘 해도 맞죠. 웅산인데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아 진짜 재즈로 평범한 건 없었어요? 네, 재즈 버전이 없어가지고 네. 그 빗자리 채워주시면 아...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아기 상어랑 실장님은 이미 마음을 당연히 굳히신 것 같고 제가 웅산 누나에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기 상어의 새로운 뮤직 패밀리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섹시하고 상냥한 뮤직 패밀리 중에서 이모가 되고 싶습니다.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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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됐어! 와! 와, 상어가 점프하는 거 봤어요? 예. 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모 상어의 웅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